어허, 이 아줌씨가.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기가 막혀. 문 닫혀요. 예,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예,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동업자끼리는 어? 웬만하면 갈구리 말하는 거다. 지금까지 듣고도 그래? 이게 변호사가 알 짓이야?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자. 왜 그래, 잘 알면서. 뭘 하는데? 전직 경찰 브로커로 고용해서 연줄연줄 통해 술 먹고 골프 치고 형님 동생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개털 만드는 거? 둥글둥글 살아. 좁디좁은 바닥이다. 그 바닥에 대충 끼어 살 생각 추호도 없거든. 말부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어. 너 이러는 거 웃어. 다 자격지심이라더라야. 907등으로 합격했든 850등으로 수료했든 나 변호사야, 변호사. 안 추워? 시원한데 뭘. 그래. 너 얘 누군지 알겠냐? 걔잖아. 엄마. 여자는 진짜 대시하는 남자한테 호감이 가? 그만. 아, 지 좋다는데 싫다는 여자 봤냐? 그저 돈 많고 그냥 적당한 5천 원 있으면 그냥 콱. 아야, 너 설마 사짜? 어. 엄마, 야가 이 까막소 가려고 환장을 입고만 환장을 있어. 에이? 변호사 잘못 건들면 최소 총살이여. 정신 차리. 참, 왕대박이라도. 저기요, 점심 때 밥 한 끼 합시다. 내가 쏠게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럼 차라도. 나 대칸에 관심 없거든요? 홍범 씨, 밥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트 한번 하자고요. 황말부 씨, 말부 씨! 아이, 말불! 해소하셨다고요? 그러게 적당히 조정 좀 하시지. 사무실로 이게 왔던데 소송 대리인이 황 변호사님이시던데. 이거 동업자끼리 너무 살벌한 거 아닙니까? 받은 돈 돌려주시면 더 이상 살벌할 일 없겠죠? 2천만 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영수증도 없을 건데. 증인은 있죠. 대천 식당. 이러심 우리 부장님 많이 언짢아하실 텐데. 똑바로 사세요. 아, 저... 젊은 친구가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매출 달성 임대경찰 노트북권 대박복권 노트북권 대박복권 안전자자자 왕대박.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매출은 짓구리만한 게 박대리 김검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검장님하고 오찬 약속 잊었어? 한 시잖아? 이런 건망증하고는. 그럴 줄 알고 내가 에스코트 나왔다. 가만,
분위기 왜 이래? 당신은 뭐야? 사채업자입니다, 검사님. 비제도권에서 암약하는. 허허라. 그러고 보니까 이것들이 아주. 사무실! 백주 대낮에 사채업자들이 현직 변호사 사무실을 박살냈네, 뭐? 근무중 이상, 뭐? 당장 노트북과 남부경합소를 기동타기 때 출동시켜. 사무장! 예, 검사님. 기동타기 때 올 때까지 이 자식들 잘 감시할 수 있지? 청소! 아이고, 이놈! 벌써 한 시 다 됐네? 한 대로 다 늦겠다! 아, 자식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리. 아, 까짓 1억 줘버리지. 이거 벌어서 그깟 1억이 없어요. 아. 뭐 때려요? 대기 지금 나 때렸잖아. 달려. 아, 참. 야, 노또복 거에 납한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달려! 달려! 예쁘죠? 하늘이 참 예쁘죠? 그쪽이 더 예쁜 거 몰라요? 아깐 미안했어요.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아유, 사과는 무슨. 제가 이래봬도요, 단련돼서 몇 집 하나 죽이거든요. 그 맞는다는 게, 이게 면역이 되면, 그 뭐라고 할까, 그,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유, 말붙이 정도 그냥 애교예요, 애교. 늦도 아저씨, 안 웃겨. 어, 웃었다! 그래, 웃어요, 웃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물 떨어져서 지금 난린데 어디야? 당장 배달 안 가? 어! 아 그래 장소장 오늘 조금 늦을 거야. 아 데이트 중이거든. 밥 돌고 돌았어? 어 네가 실업수당 받고 있다 이거지? 아, 알았대도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 아. 아유 그럼 여기 경치 죽이지. 아 알았어. 우리 소장이 데이트하고 천천히 들어오라는데요? 민트 아저씨, 은근히 귀엽다. 귀여워? 배고프다. 뭐 사줄래요? 어, 데이트 신청! 맞죠?